예. 우리가 요번에 예. 비가 하여튼간 400mm 이상 와가지고 엄청 예. 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논에 와봤는데 예. 지금 앞에 논 보세요. 예. 여기가 여기도 엄청나게 쓰러졌는데 그죠? 그 비에 응? 이 원인을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안 되겠습니까? 조사하고 관찰하고 조금만 더 가봅시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논에는 땅심이 좋아야 돼요. 예. 우리는 비료하고 그런 걸 안 하니까 얘들이 강인해지거든, 강인하거든. 농약이나 비료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러지. 여기도 보니까 쓰러졌네. 예. 보면은 여기도 이렇게 쓰러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많은 비가 와 오니까 아마 쓰러진 데 제법 많은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예. 일단 그러면 여기는 쓰러졌고요. 예. 그럼 우리 집을 한번 가보자고요. 아이고, 여기도 엄청 쓰러졌네. 저기 쫙 쓰러졌네. 나 요번에 풀 다 뽑았거든요. 이게 우리 집 건데, 여기는 뭐, 멀쩡하네, 진짜. 응? 멀쩡해. 진홍 선생님, 이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아, 이거는 아무래도 땅심이 있잖아요. 밑바탕이. 저는 뭐 농약이나 비료를 많이 줬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아예 뭐 비료 한 방울, 농약 한 방울 안 줬거든요. 그 이제 소출은 예. 작은데, 예. 근데 이제 이런 자연재해 때는 굉장히 강인하다는 거지. 예. 이번에 우리 자연농법을 해가지고 뭐 참외 이렇게 먹어보니까 정말로 단단하고 야물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그 구제봉 올라가는 그쪽에도 논도 거기도 그랬을까? 예. 내가 앞전에 올라가 보니까 제조지 치던데 예. 거기까지 한번 확인해 보죠. 뭐. 예. 갑시다. 예. 여기는 우리보다 일찍 심었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다 됐어? 이 앞전에 내가 보니까 저기 약 치는 거 봤는데 완전 끝났네. 쓰러져 버렸는데 아예 뭐야? 왜 이렇게 버렸지? 아이고, 세상에. 어쩌냐, 이거는. 어쩌 일찍 심었거든, 이거. 나라고 해. 어? 어쩌지? 어쩌냐, 저거. 열심히 하시더니. 그렇게 이렇게 노력해서 할 필요 없다니까. 뭔 이익을 얻느냐고. 1년 농사가 그냥 헛지었네요. 공으로 들어간대, 공으로요. 아유, 원래 공이요. 네. 아유, 세상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어르신. 우리요. 아유, 너무 힘들어져 버렸으니까. 이거 어쩌냐, 이 집에. 아유. 좋아. 제가 17년부터 거기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벼농사를. 근데 처음에 한 2년간은 풀을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약은 안 쳤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뭐 고동이라든지 그런 것도 생각 못하고 종일 풀만 뽑았는데 요번에는 그 우리 논이 이제 하나도 쓰러진 게 없었잖아요. 예. 다른 데 쓰러졌는데 쓰러지지 않았던 게 난 두 예.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농사 지으면서 내가 느낀 건데 비료나 농약 같은 게 없으면은요. 예. 얘들이 스스로 이제 견뎌내야 되잖아요. 벌레라든지 어떤 환경에 더 강인하게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동하고 내가 고동도 풀을 뽑고 알아서 이렇게 막 이렇게 숨구멍을 내줬어요. 눈에 구멍이 나가지고 뽀글뽀글뽀글 하더라고. 그 나도 맨날 그 풀 뽑는다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눈을 자동으로 이 산소 공급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쓰러지고 굉장히 많이 쓰러졌는데도 우리는 쓰러진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뭐 사실 요번에 어땠어요? 우리 수로가 물이 많이 들어왔죠. 우리도
엄청 들어왔으면 우리도 쓸려야 되거든. 근데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게 고동가 그 합작품이죠. 사람. 합작품. 진공 선생은 물이 있나 없나 이렇게 살피러 다니고.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식물을만 우리가 식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식물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너무 잘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약도 주고 뭐 물도 너무 잘 대주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연약해진다는 거죠. 그래갖고 자연재해에 보면은 영락없이 당하는 거죠. 편하게 한 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도 어렸을 때부터 약으로 이렇게 의지하고 뭐 너무 잘 입으려고 그러고 너무 잘 먹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더 연약하잖아요. 진공 선생 생각하기에 제가 어때요? 아주 야무있죠. 표현하자면 단단하다랄까요. 단단하다고? 제가 이렇게 생각해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건 모르겠어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약을 안 먹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방에 들어가도 선방에 들어가면 다 스님들이 좋은 약을 영양제를 갖고 오셔요. 그리고 그전에 내가 잠깐 뭐 아시는 분들이 스님 좋은 영양제라고 이렇게 갖다 주면은 내가 이제 항상 그랬죠. 아이고 고맙긴 한데 제가 이 약을 안 먹는다고 다시 이제 돌려보냈거든요. 좀 미안하긴 했었지만 안 먹는 건 안 먹는 거니까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먹는 거에 비해서는 건강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포기를 하는 것이 더 이길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마하라제 선생님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있다는 그 아는 것을, 아는 놈을 포기를 한다면은 은사윤회를 초월한다 그랬거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공 선생님. 그렇죠. 우선은 사람들은 아마 생시 상태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깨어있는 상태. 그런데 이제 초월할 수 있는 거는 깊은 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 야, 이거는 생시 상태는 중요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뭐 길게 살진 않았지만은, 제가 태어난 해에 돌아왔어요, 제가. 그러면 이제, 육식갑자죠? 한 바퀴 도는 거예요, 한 바퀴. 한 바퀴를 돌아보니 그때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중요한 것이 단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착각을 하고 오류를 일으켰다는 거. 그래서 그 오류를 일으키는 그 욕망 그것만 포기한다면 아, 다시는 윤회하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먹는 것도 사실 혀끝에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포기하는 기간들이 이제 5년간 훈련이 되고 나니까 과연 음식을 그렇게 화려하게 많이 먹어야지 그게 옳은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 이게 굉장하게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과일을 그동안에 막 한 우리가 한 일곱 여덟 가지 먹었다면 한두 가지 최소 한두 가지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를 몸에서는 그 충분하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너무나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살아오면서 교육받은 게 뭐냐면 모든 영양분을 골고루 잘 먹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 뼈가 쓰러지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항상 약을 쳐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약도 있잖아요. 약간 뼈가 좀 덜 파라면은요, 약간 영양분이 부족하다 싶으면 또 복합비료를 또 뿌려줘요.
중간에 한 번. 그래서 비료를 초기에 비료를 심을 때 같이 뿌리고요. 한 네포, 우리 같은 경우 한 900평이라면 한 네포에서 다섯 포 뿌려요. 그리고 중간에 또 뿌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잘 너무나 영양이 이제 많으면 얘들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성질이 있냐면 깊이 뿌리를 내릴 필요가 없어요. 늘상 영양이 넘쳐나니까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 몸이 너무 영양을 골고루 너무 잘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스스로 너무 노력해가지고 강인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늘상 스스로 이렇게 컨트롤해서 갈 필요 없어. 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너무 이 주인이 음식을 너무 잘 먹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할 수고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몸하고 땅하고를 똑같이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똑같이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 제가 이렇게 농사 지은 지가 이제 18년째 되는데요. 너무 많은 소출을 하려고 그런 마음을 포기하니까요. 건강하게 되고 사실은 소출은 작아요. 근데 건강한 먹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차이인 거예요. 그 대신에 풍이나 갑자기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그 홍수도 아닌 그런 것처럼 비가 막 300몇 미리 이상 오고 이랬을 때 그 견딜 수 있는 힘, 그거는 굉장한 거거든요. 선생은 올 12월부터 이제 진공 선생이 이제 벼농사를 이제 하세요. 예. 그 벼농사를 하시면서 진공 선생이 한번 잘 한번 돌을 이뤄 보세요. 공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어? 존재만 하는 뼈가 존재만 하는 존재할 수 있게. 그런데 내가 그래도 내는 풀은 뽑아 줄 긴데 풀이 아예 요 그것마저도 한번 실험을 해보죠. 아 힘들던데 내가 해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무슨 고동해. 여기 농사 지어봤잖아요. 예. 그럼 풀이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 적당하게 있는 건 괜찮은데 너무 안 해버리면은 예. 그 대신에 이제 고동하고 그거를 예. 조절을 잘해야 되죠. 예. 올해 이제 내년부터는 어쨌든 벼농사를 진공 선생님한테 맡길 거니까 예. 나랑 10년 계약을 하자고요. 예. 네, 잘 한번 농사를 지어보시고 추석이 지나고 나서부터 선순해지지 않았어요? 예. 아이고 춥더라고요. 언제 폭염이 이렇게 그 폭염이 지나니까 예, 폭우가 왔고 예. 폭우가 지나니까 이제 선선한 이제 진짜 가을로 돌아왔더라고요. 이 도라는 것이 우리가 도라고 하는 게 도가 뭡니까? 길이잖아. 길, 가는 길. 그래 이제 욕심을 좀 거두고 생각을 멈추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정도로 가게 됩니다. 정도로 가려면은 바른 생각이 있어야 되고요. 정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견이 있어야 돼요. 바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번에 그 논에서 많이 이렇게 90% 이상 다 거기 된 분은 그분은 정말이지 아주 농사를 잘 짓는 그런 분인데 아, 어쩔 수 없구나. 너무 잘하는 사람이 도리어 반대로 역으로 당할 수 있다는 거. 빈틈이 없으니까 도리어 빈틈이 생기는 거죠. 빈틈이 없이 너무나 약이고 뭐 영양분이고 너무 완벽하게 잘하니까 이렇게 딱 왔을 때는 도를 반대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약해진다는 거죠. 그가 지나고 나서 생각들이 좀 많아지면서 이제 저는 8년을 그 뭐 이렇게 이런데 다른 농사는 빼고요. 벼농사만 8년을 했거든요. 그래 나는 이제 벼농사는 멈출 생각이고요. 진공 선생이 이제 한번 벼농사를 해가지고 정식으로 그래서 진공 선생 기계값 빼고 예. 나한테 예. 40% 예. 4대 6이에요 예. 약속해야 돼요 구독자님하고
100만 원에, 예. 100만 원이 이게 보면 40만 원 나한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예. 면사무소 내야 됩니다, 그거. 예. 진짜 농부의 길을 한번 진공 선생도 경험을 한번 해보시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네, 건강하시고, 이제 또 선선해져가지고, 예. 이제 선선해졌으니까 곧 겨울이 올 듯 합니다. 예. 네. 겨울 채비해야 될 때가 된 것 같고, 예. 좀 시원한 옷, 따뜻한 옷 꺼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모두들 건강하시고요. 하동에서. 예.